말이 있죠. 훌륭한 작가는 무슨 글을 써가지고 독자한테 좋은 기감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써가지고 독자에게 반감을 줄 필요는 없다.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은 다르죠.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, 그리고 꼼꼼히 체크해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교육 중에 여러분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 김진아가 반드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작년에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? 제가 합격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세 과목 중에 도로교통법이 제일 어려웠죠. 실질적으로 제가 복원을 해보니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. 역대 거의 한세 번째 안에 변별력이 들어가지 않을까.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한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까? 운전직 시험 공무원의 간격은 여러분들 머리일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그 간격을 완벽하게 없애드리겠습니다. 가시 있는 생선 발라가지고 가시를 발라서 살코기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밥 위에 얹어드리겠습니다. 제가 반드시 약속을 드립니다. 자, 지금부터 운전직 공무원, 도로교통법, 김진아,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예.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운전직 공무원입니다.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도 운전직 공무원이죠.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보시면은 운전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.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,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또는 운전되는 것, 조정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운전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요 단원에서 2017년도에 무려 두 문제가 나왔죠. 법제 44조, 45조, 54조의 제1항, 148조, 148조의 법제 156조의 제10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가 있다. 그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데? 법제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죠. 음주운전 금지입니다.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